약발 좀 받아볼까? 여기 있었군. 다시 만나는군, 꼬맹이. 칼바크랑 한편이 됐다던데. 그게 사실인가? 평소 같았으면 말이야. 신나서 너한테 덤벼들었을 텐데 말이지. 지금은 흥이 안 나는군. 그저 짜증만 나. 짜증나니까 몇 번만 썰려져라! 여전히 말보다 칼이 먼저 나가는 나이로군. 어쩔 수 없지. 다시 약발 좀 받아볼까? 무슨 차라! 한번 버텨보라고. 역시 지난번처럼 흥이 안 나는군. 한 녀석은 싸우라고 하고, 한 녀석은 싸우는 시늉만 하라고 하고. 제길, 왜 다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? 난 그냥 이 녀석이랑 둘 중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싸우고 싶은데. 뭐라고? 그럼 너 혹시 어쩔 수 없이 싸우고 있는 건가? 사정을 설명해 보라고. 형님이 해결해 줄 테니까. 이 정도로 먼지를 일으키며 싸워댔으니 이젠 그 망할 계집도 이쪽 상황은 못 보겠지. 잘 들어. 내 모가지에 이 개목걸이 보이지? 그 붕대 녀석이 이걸 작동시킬 수 있는 리모컨을 가지고 있어. 대공원에서 너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초커 말이군. 칼바크가 그걸 이용해서 너희를 부리고 있다는 거지? 피라마갈. 그래, 그 망할 리모컨만 없으면 누가 그딴 녀석의 말에 따르겠어? 이제야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대충 알 것 같군. 걱정 말라고. 그 리모컨은 내가 칼바크한테서 빼앗아 와줄 테니. 그러거나 말거나. 그리고 착각하진 마. 그 리모컨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너희 편을 들리라는 보장은 없어.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. 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다루는 걸 용납할 수 없을 뿐이야. 내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놔둘 수 없지. 참, 역시 당신은 짜증나. 우리 꼰대만큼이나. 정말 짜증나는 건. 난 이만 가겠어. 리모컨은 빼앗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. 이겼군. 이제 쉬어도 되는 건가?